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 시는 전 직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모금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의정부 시 1,600여 명의 공직자는 함께 이겨낼 오늘을 다짐하며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일 현재 의정부 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 감염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으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 및 현장 의료진, 자가격리자 등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모든 직원이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